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상담사 구세주입니다. 오늘 투자 애너빌리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 8월 2일이고요. 오늘은 이제 금요일인데, 자, 투자 애너빌리티 주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시장을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지수가 너무 안 좋죠. 지금 보시면요. 자, 코스피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3.9%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4.2%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자, 지금 종합지수가 이렇게 3%대, 4%대 빠지는 게 굉장히 좀 오랜만이고요. 지금 이로 인해서 하락 종목 수가 지금 2380개 정도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 이후로 지금 이렇게까지 많은 종목이 한꺼번에 빠지는 경우가 지금 거의 처음 본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수가 왜 이렇게까지 안 좋은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다뤄볼 텐데요.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마이너스 1.2% 정도 지금 선물이 빠지고 있죠. 지금 니케이 지수가 일본 지수가 5.47% 계속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데, 자, 지금 다른 종목들, 다른 이 국가들은 이미 좀 많이 올랐다가 좀 빠지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르지도 못했는데 여기서 그냥 더 빠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우리나라가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이 하방에 대해서 계속 지금 위에서처럼 내려오는 것처럼 빠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대응이 중요하고요. 자, 지금 왜 빠지는지가 중요한데, 자, 미국 증시가 어제 안 좋았어요. 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지금 빨리 안 하면 이 경기 침체 관련해서 이 우려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해서 이제 인플레보다는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더 트리거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9월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이제 7월에 왜 하지 않았냐. 지금 그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또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져버렸는데,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7% 이상 빠졌고요. 또 인텔에서도 정규장에서 5%대 빠졌던 게 시간에서 20% 가까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오늘 마이너스 2% 정도 구간에서 양 지수가 하락 출발을 했는데 점점점 하락폭을 키우고 있어요. 자, 그 부분은 뭐냐면, 자, 지금 이란에서 자, 주말 앞에 두고 이스라엘을 지금 보복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선언을 했잖아요. 자,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 하마스와 분쟁을 끌고 가면서 협상을 안 하고 있죠. 자, 협상을 이끌고 오던 이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조차도 이번에 폭격을 해가지고 암살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란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지금 선전포고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지금 분명히 보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지금 드론이랑 미사일이랑 자, 엄청나게 지금 날리면서 폭격을 했는데, 자, 이스라엘이 지금 이 전쟁을 좀 확전시키려고 좀 키우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제가 이따가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좀 이렇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지수가 계속 회복을 못하고 자, 빠지고 있는데, 금요일 날 하필이면 이러다 보니까 자, 많은 개인들이 더 지금 심리적으로 힘드실 거예요. 주말을 앞두고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사실상 주말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또 주말을 앞두고 이렇게 물려서 이 장을 이 마감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던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종목이 있습니다. 자, 빠지면 일단은 던져도 되는 종목이 있고요. 자, 오히려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이 있는데, 자, 지금 투자 애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자예요. 자, 오히려 더 빠지면 담아도 되는 종목이죠. 자, 왜 그러냐면, 자, 단기로 우리가 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투자 애너빌리티가 지금 재료가 없는 게 아니죠. 그리고 악재가 지금 뭐 새로운 게 나온 게 아니죠. 자, 기존에 있던 악재가 뭐였죠? 지금 투자 애너빌리티의 이 지배구조 개편. 자, 이미 그 부분 때문에 올라갈 만한 주가 상황에서도 못 올라가고 결국에는 계속해서 주가가 빠졌죠. 이미 이런 부분은 반영이 다 됐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그런 과정에서 두산 바켓에 지금 배임권도 나왔고 이런 부분이 다 일단 반영이 됐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을 하려고 했다가 지수가 다시 연일 빠지니까 지금 오늘 같이 주가가 더 하락을 하게 되는데, 자, 마이너스 5% 구간이면요. 자, 보통 개별 종목들은요, 지수 곱하기 한두 배수 정도 합니다. 자, 대형주니까 두 배수 정도 하면 되고요. 중소형 정도는 한세 배수 정도 하는데, 자, 지금 코스피 지수가 3.7% 정도 빠졌기 때문에 자, 두 배수 하면 얼마예요? 자, 7에서 한8% 정도 되죠. 자, 마이너스 7에서 8% 정도는 지금 개별 종목이 빠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5% 구간이면 일단 지수 대비 그렇게 많이 빠지는 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검은색 선으로 보시는 거 있죠? 이 검은색 선. 이게 제가 보고 있는 1년 장기 이평선인데, 자, 1년 장기 이평선과 2년 장기 이평선이 지금 이렇게 같이 교차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이 뭐냐면 아주 강력한 지지 구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더 빠지기는 사실 쉽지가 않은데, 좀 빠지더라도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높고요. 이 부근 17,700원대. 자, 이 부근이 1년선이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는 오히려 제가 승부를 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자리입니다. 자, 주가가 여기서 이탈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서 더 빠지면 오히려 승부를 볼수 있는 자리를 말씀드리겠다. 자, 결국에는 지금 이 자리까지 왔어요. 자, 지금 지수가 이렇게까지 빠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1년선까지 대는 일은 없었을 텐데, 자, 지금 1년선까지 왔습니다. 자, 17,700원 부근에서는 저는 여기서부터 신규 매수든 추가 매수든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미 지금, 자, 이때 7월 11일 이전에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여기서 사실 주식 더 빠지더라도 상관없죠. 주식 매수 청구권 2890원에 어쨌든 팔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지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받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자, 위에서 고점에서 좀 추격하셨던 분들, 최근에 매수하셨던 분들이 계속 빠지다 보니까 여기서 신규 매수 해야 될지, 추가 매수 해야 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여기서 매수를 하시고 또 홀딩을 하시고 끌고 가시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스스로에 대한 이 주가에 대한 이 확신입니다. 자, 이 주가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조정 흐름을 기회로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하시면요. 결국에는 지금 끌려다니다가 이제 손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결국에는 그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자, 나중에 보시면요. 자, 이때 보세요. 자, 이때도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갔죠. 자, 이 구간 지금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자, 이때 봤으면요. 공포였어요. 마이너스. 자,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빠지면서, 여기서 지금 1년선 이탈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손절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 상승을 못 가져갔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올라가기 전에 일단 한번더 흔들고, 자, 올라갈 수 있는데, 자, 추가적으로 더 흔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재료를 믿고 가야 되는데, 자, 어떤 재료가 있어요? 자, 원전 재료 있고, SMR 재료 있죠? 자, 지금 원전과 SMR 재료 있는데, 이거 나와도 지금 얘네 지배구조 개편 때문에 주가에 반영도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재료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일단 해결될 겁니다, 이건. 자, 이건 해결될 거고, 언제까지 이것 때문에 계속 눌려있을 수만은 없어요. 최근에도 지금 원전 이 SMR 관련해서 루마니아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살짝 반등했었죠. 그러면서 21선 테스트를 한번 했는데, 여기서 추세를 좀더 이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가가 빠지니까 다시 하락을 한 것뿐이고, 일단 반응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해서 주매청이 이런 상황이면요. 자, 지금 너도 나도 다 주식 매수 청구권 다 하겠죠. 자, 누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식 매수 청구권 안 하겠어요? 다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6천억 돌파하겠죠. 그랬을 때 지금 투자 애너빌리티의 이 지배구조 개편이 무산될 수 있다. 지금 이 부분이 무산이 안 되려면 이걸 돈을 더 늘려서 이걸 더 받아야 되는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금력을 보면요. 지금 현금 자산이 한 현금과 현금 자산 이 비율이요. 한 6,600억 정도 계산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이걸 다쓸 수만은 없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자, 지금 6,000억 주식 매수 청구권 한도 6천억이 넘어가면 지금 이게 취소가 될수 있다. 취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엄청난 호재죠. 이것 때문에 지금 체코 원전으로 해서 주가가 가야 되는데 못 갔고, 또 주가가 중간에 루마니아 이슈라든가 가스터빈 수주라든가 추가적인 이슈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법도 개정되는데 불구하고 계속 주가가 빠졌었는데, 이런 부분이 주가에 한꺼번에 반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랑 함께 정말 주가가 크게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 트리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9월 25일 전까지 주가가 올라가서 주식매수 청구권을 막던가, 아니면 이때까지 주가가 떨어져 있으면 주식매수 청구권이 이루어지면서 이거를 호재 삼아서 주가가 오르던가, 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금감원에서 계속해서, 자, 지금
증권 신고서 반려를 하고 있죠. 정정 신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눈치채고 그냥 정부 기조와 지금 안 맞기 때문에 안 해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자진 철회를 한다고 하면 모양새가 좋을 텐데,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능성도 봐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이 문턱을 넘지 시키지 않다라고 하면, 자, 국민들의 지금 모든 관심과 지금 비판을 받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두산 그룹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거예요. 주가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본인들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정말 반대로 가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여기서 지금 철회를 해버린다라고 하면 지금 오히려 여기서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여기서 손절보다는 그냥 일단은 보유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 지금처럼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좀 눌리는 과정을 좀 보면 오히려 주가 빠지면 좋은 종목을 좀더 싸게 잡는다라는 개념으로, 자, 천천히 대응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봤을 때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지금 힘든다라고 해가지고 던져버리시면요, 여러분들, 자, 나중에 단기적으로 더 빠졌을 때, 단기 더 조정 줄때잘 팔았다 할수 있겠지만, 이게 한달 뒤에 두달 뒤에 주가가 있는 거 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속상할 수 있어요. 나중에 올라오면 사야지 해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던져버리면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지금 이걸 다시 주워 담기가 쉽지가 않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심리입니다. 심리. 자, 지수도 안 좋고 지금 종목도 계속 빠지고, 그다음에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이것 때문에 주가도 안 가고 있고, 지금 호재가 나와도 반응도 안 하고 있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부 주관으로, 자, 울진에서 신하울 1호에서 2호기 완전 준공식이 있었죠. 행사 7시간 전에 이 발전용 터빈 작동이 중단이 돼 버리면서 이 행사가 일단 연기가 됐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좀 일부 좀 차질이 있었는데, 자, 체코 신규원전 수주를 기념을 하려고 원래 10월에 준공식을 하려고 했던 걸좀 빠르게 당겼어요. 그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준비가 좀 부족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원전이 잠깐 중단이 됐는데, 자, 이번은 이제 보호 신호 중 하나, 이제 저전압 오신호 발생으로 인한 터빈 정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 개통과는 좀 무관하다. 그래서 뭐 수주를 앞으로 좀 받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건 없는데, 일단 준공식을 하려다 좀 연기가 된 사례가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주가 뭐 빠진다, 앞으로 수주 못 받는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상으로 돌아와 있고, 원자력 출력도 40% 수준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했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갈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재료만 확실히 알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일정을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편안하게 이 가져가시면서 끌고 가시면 되는데,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1차 목표가 대놓고 말씀드립니다. 전 3만 원 이상 간다라고 봐요. 무조건. 자, 이게 1차요. 저는. 저 무조건 간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2차 목표가는, 자, 역사적인 신고가를 지금, 자, 굳이 말하자고 하면, 자, 여기가 역사적인 신고가죠. 자, 그런데 15년 동안 주가 빠지면서 최저점을 찍었어요. 자, 앞에 있는 물량 지금 물려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개미가? 아무도 없죠. 여기서 세팅이 다시 된 겁니다. 거래 대금이 여기서부터 터지면서, 자, 여기서부터 매집을 다시 시작한 건데, 자, 이 3만 원 돌파하면요, 여기서부터는 무주공산이에요. 여기서부터 실질적인 이 역사적인 신고가로 주가가 여기서 두 배, 세 배, 네 배. 슈팅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그럴 이슈가 지금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나 지금 재료적으로나 봤을 때, 자,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왔던 거고, 그게 체코를 시작으로 우리가 계속 보자라고 했던 건데, 지금 발목이 하나 잡힌 건데, 그런 발목 잡힌 거는 이미 일단 해결을 지금 볼 거예요. 해결이 어떤 식으로든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추가 수주를 받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좀 시선을 여러분께서 좀 두고 대응을 하시면 지금의 조정을 여러분들이 좀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지금 결국에는요, 프랑스 다음에, 자, 체코 원전 다음에, 자, 프랑스와 또다시 붙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유럽 국가에서 계속해서 지금 짓고 있죠, 원전을. 자, 올해만 해도 30기를 지으려고 해요. 20기에서 30기. 올해만 해도요. 자, 그리고 SMR도 지금 루마니아는 6기
그리고 여기 SDM은 아니고 이건 대형 원전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SMR 계속 짓고 있어요. 자, 미국에서 가장 상용화가 빠른 이 SMR 이 상업화를 지금 앞두고 있는 기업이 뉴스케일 파워예요. 근데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 투자한 건 투자 에너빌리티고요. 투자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에 이 주극이 납품을 하는데 뉴스케일 파워가 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관계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 뉴스케일 파워로 인해서 정말로 주가 많이 올라갈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과 다르게 이 SMR이 굉장히 많이 건설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미국이 이 AI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죠. 자, AI 데이터 센터 산단이 이렇게 있으면 원전이 저 멀리서 오면 이게 또 하나의 리스크가 돼요. 중간에서 끊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AI 데이터 센터 산단 옆에다가 이 SMR을 지어놓고 다이렉트로 바로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부분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 SMR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또 많이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다 보니까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나라들 보면은 지금 바닷가 근처에다가 원전을 짓잖아요. 냉각수 때문에. 아니면 큰강 옆에다 짓게 되는데, 지금 미국은 이제 대형 원전도 있지만 이런 SMR이 지금 훨씬 더 많이 발달할 거다. 그래서 SMR 관련해가지고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50조 원전 프로젝트 진행을 하는데 이미 참여를 하고 있죠. 9월 달에 이제 공시만 앞두고 있습니다. 그 공시가 나오면 주가는 다시 한번 크게 급등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공시가 원래는 6월 21일이었는데 3개월 연장을 했죠. 왜 연장을 했을까요? 자, 6월 21일에 공시를 내버리면 여기서 주가가 어떻게 했을까요? 급등했겠죠. 그러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배구조 개편에서 차질이 생기겠죠. 자,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지분 구조, 이런 비율도 합병 구조도 달라지게 되고 또이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도 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도 연장을 시켜버리고 계속 주가를 눌렀다라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는 많이 올라갈 건데 이 호재를 다 뒤로 넘기고 또 주가를 다 누르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빠르게 말씀드리면, 자, 글로벌 원전 가운데서 지금 300기 이상의 지금 원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200기가 유럽 지역이고요. 올해만 해도 20기에서 30기가 지금 원전을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체코 원전 2기를 이제 받은 건데, 자, 어때요? 이제 시작이죠. 자, 올해 같은 경우에 20기라고 하면 아직도 10배나 많은 지금 수주량이 남아있고, 또 200기가 전체라고 하면, 자, 유럽의 지금 이 2기에 10배, 얘는 100배죠. 자, 100배나 많은 시장이 지금 열린다라고 하시면, 자, 지금 앞으로 주자 에너빌리티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자, 프랑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랑 딱 붙어보니까 바로 안 되죠. 프랑스는 자 지금 2000년대 초반 이후로 지금 신규 원전을 제대로 지은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계속 꾸준하게 짓고 있는 거고요. 이 유럽 생태계 이 원전이요. 얘네는 완전 무너졌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래도 지금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원전 생태가 다시 살아나면서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우리나라 가격 가성비,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공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자, 부품도 그렇고, 이런 설비 조달하는 거, 그다음에 기술 인력 이런 부분도 다 부족합니다. 기술 관련해 가지고도 기술공이 없어서 22년도에 자 지금 미국에서 이 용접공을 섭외를 해서 본인 이 원전에 이 파이프 누수를 이제 고쳤다라고 할 정도로 기술력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고 기술공이 많이 부족해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이제 프랑스가 자 우리나라와 다시 붙더라도 우리나라가 더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많은 유럽 국가들이 그걸 알았고요. 체코도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 수주를 선정을 한 겁니다. 자, 지금 다들 체코와 같은 심정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원전을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받을 수 있는 게 제가 올해만 해도 이제 3개 국가에서 5개 국가가 지금 올해 수주를 입찰을 지금 진행을 하게 되고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오늘 올해 지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가운데서 폴란드, 영국, 그다음에 스웨덴,
네덜란드, 그다음에 핀란드까지 해서 지금 후보 국가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좀 바라보고 중간에 이렇게 변동성 보이는 건 오히려 기회로 좀 삼으시는 게 이제 현명한 대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부분에서 확신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계속 안내를 드렸었고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심리적으로 계속 좀 흔들린다고 하시면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그냥 같이 하세요, 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계속 안전하게 공유를 계속 드릴 건데, 자, 이쪽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좀 지수가 안 좋을 때나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보일 때, 자, 혼자 하시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훨씬 더 안정감 있고요. 같이 하시면은 같은 방향성을 보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너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같이 하실 분들은 두산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초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번호고요. 010-2108-8706번. 함께 경험하실 분은 두산이라고 문자 주세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 초대를 드릴 거고, 자, 100%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들어오셔서 도움 되신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혼자 하시면서 지금 좀 고민되시고 걱정되시고 이런 부분이 좀 불안하다 하시면요. 자, 지금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또 감정적으로 또 손절나거나 매도나거나 또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에서 매수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전략 잘 잡아가시는 게 좋은데 자, 혼자 하지 마시고 꼭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해요. 여기서 기회를 정말 크게 잡고 또 올라갈 때 수익을 제대로 보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론상 알고 있어도 실제 하라고 하면은 못해요. 본전 오면 또 팔게 되고 또 잡으라고 해야 될때못 잡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정확하게 매수 버튼 누르고 또 익절 버튼 누를 수 있고 그러려면 같이 하셔서 제대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두산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초대를 바로 드릴 겁니다. 자, 무료입니다. 자, 도와드릴 테니까 오셔서 같이 하시고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가세요. 그리고 수익을 끌고 가시면서 제대로 수익 보실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같이 도와드릴 건데, 자, 하면서도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계속 눌러주시고요. 또 소개도 해주시고 주변에 공유도 해주시면 제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 만약에 지금 사용하고 계시지가 않다거나 아니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시면요. 자, 두산이라고 문자 주셨을 때, 이 입장이랑, 그 다음에 이 족보도 같이 두 개를 보내드려요. 무료예요. 자, 족보라도 꼭 보세요. 입장 못 하시는 분들은 이 족보 꼭 보시라고 보내드리는데, 두산 애너빌리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또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두산 애너빌리티가 지금 주가가 어떻게, 어디에 반응하면서 왔는지, 이 뉴스와, 그 다음에 이슈, 그 다음에 공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 전망되어진 부분들, 여기다 다 넣어놨으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자, 지금 EU 탈탄소 정책 때문에, 자, 지금 유럽 국가들이 재생에너지를 엄청나게 짓고 있죠. 플러스 원전으로 지금 돌아서는 이 중요한 이유인데, 자, 2030년대까지 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지금 화력, 석탄 다 폐쇄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지금 공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지금 메꾸려고 하는데 이거 갖다 택도 없죠. 그래서 원전으로 지금 다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AI 데이터 센터랑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한 가속도가 계속 더이 불붙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지금 유럽에서 추가적으로 수주받을 수 있는 그이 원전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SMR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계속 루마니아부터 해서 이제 미국부터 해서 계속 추가 수주 받을 거고요. 자, 트럼프의 법이 개정이 되면 자,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지금 재생에너지보다는 이 원전 쪽으로 엄청나게 강하게 밀어붙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재다라는 거. 그래서 지배구조 개편은 이제 금감원이 지금 나서고 있는데, 자, 연기금이 반대 의사 표시라면요, 6.8% 정도 가까이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표대결로 가거나 지금 우선 주식, 자, 주식 매수 청구권 청구하게 되면 무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2014년에도 자, 삼성 관련해서 계열사 간에 지금 합병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주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연기금이 자, 주식 매수 청구권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무산이 돼버렸어요. 그랬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연기금이 지금 반대 의사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미 주가 많이 빠져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합병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시너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금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하고 있는 와중에서 연기금이 2대주주로서 지금 찬성을 한다거나 반대 의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도 어찌 보면 이 배임에
지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기금이 좀 나서줘야 되고, 이걸 나서주지 않으면 그냥 통과돼 버리면 지금의 이 비난이 연기금으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지 않기 때문에 연기금에서는 분명히 자 움직일 거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지배구조 개편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 드린 게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산그룹이 그냥 지금 자진 처리하는 게 가장 모양새가 좋을 수 있다. 그래서 갑자기 자진 처리 공지 나오면 주가 급등 나옵니다. 예전에 서진도 그랬어요. 자, 지금 인적 분할 하려다가 이거 취소해버렸어요. 일주일 만에. 그러고 나서 급등 나왔던 신고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먼저 특별법까지 제정을 하면서 추가 수주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꼭 두산 에너빌리티 보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기회인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회예요. 여기서 손절해야지 이런 생각하실 분들은 꼭 이거 보시고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필요하신 분들만 문자 주세요. 두산. 자, 위에 번호 010-2108-8706번 두산이라고 문자 주셔서 들어오시고 족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무료입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여전히 구독과 이 좋아요 많이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수익 좀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계속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활용하시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 관련해서 이제 11월 대선까지 자, 지금 이 트럼프 3대장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 자, 트럼프 아젠다의 핵심 공약이 나와 있죠. 자, 당선 확률이 점점 높아지면서 시장에서 이미 자,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해리스 후보가 자, 갑자기 이제 반전을 하면서 역전하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결국에 미국 현지에서는 트럼프가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언론과 좀 차이가 있는데 결국에 엎치락뒤치락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 보일 때가 훨씬 더 좋고요. 에너지 사업, 가상화폐, 방산주, 우주산업 같이 지금 핵심 공약들. 자, 8월부터 해서 9월, 10월까지 지금 두 후보 간에 이 정책 대결이 이제 본격화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관련 섹터들 계속 순환할 건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많이 올랐죠. 트럼프 엮였다면 이제 많이 올라가는데, 자, 그런 식으로 순환하면서 가게 되면 여러분들 정말 수익을 이번에 쉽게 좀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자, 지금 3대장이라고 문자 주세요. 자, 지금 11월 미국 대선 관련해서 수익으로 한번 연결해 보고 싶다 하시면 3대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주도주 세 종목을 같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여기까지 다 안내 드렸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린 거꼭 확인하시고, 이번에 지수도 안 좋고 또 여러모로 여러분들 좀 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혼자 하신 것보다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떤 정보를 듣느냐에 따라 여러분들 나중에 수익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은 손절할 거고요. 수익을 못볼 거고 손해를 볼 거고, 어떤 사람은 또 수익을 더 많이 볼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 지금 드리는 여러분들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요. 꼭 손안에 넣어 놓으시고 한 번씩 펼쳐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용기 내셔서 문자 주시고요. 들어오시는 분들은 빠르게 들어오셔서 주말이라도 들어오셔서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시고 성투하시고 좋은 기회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